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 4 그 세 번째 이야기. 에너지 전시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솔라맨은 시민들까지 괴롭히며 기행을 이어간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에너지 박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윈드우먼은 혼수 상태에 빠진 박사를 보며 복수를 다짐하지만 하이드로겐질은 박사를 해친 인물의 정체는 카피캣이며 진짜 솔라맨은 어딘가 감금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에너지볼의 위치를 파악한 두 사람은 솔라맨의 행방을 쫓는다. 여기 맞아? 응, 분명 이 근처에 있어.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전혀 안 보이네. 내게 맡겨. 이제 잘 보인다. 앞에 창고가 있었네. 문이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어. 아무래도 다른 진입로를 찾아보는 게 좋겠... 화끈해서 좋긴 한데 남의 창고 그렇게 함부로 부숴도 되는 거야? 몰라. 에너지 본부에서 변상해주겠지. 솔라맨! 괜찮아? 윈도우만, 빨리 이것 좀 풀어줘. 알았어. 내가 없는 사이 그렇게 됐다니. 너희랑 박사님을 도저히 볼 낯이 없네. 아니야,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그건 그렇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이곳에 블랙문의 수하들이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 주위에 이유 없이 검은 연기가 자욱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창고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마취가스가 뿜어져 나왔어. 혼미해진 정신을 붙들며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카피캣이 내 앞을 가로막더군. 이 자식, 모든 이놈의 함정이었구나. 펑펑마녀님께 듣던 대로 미련한 녀석이로군. 이 정도 계략에도 쉽게 넘어가다니. 펑펑마녀, 그자의 끝나풀이었나? 그분은 너희처럼 하찮은 것들에게 붙잡혀 있을 만큼 한가로운 분이 아니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시거든. 안 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잠깐만. 그럼 카피캣의 최종 목표는? 그래. 펑펑 마녀를 탈옥시키는 거야. 지금 에너지 본부엔 세스 하나밖에 없을 텐데.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에너지 본부로 이동해야 돼. 서두르자. 박사님이 안 계시니까 연구실이 너무 허전하네. 세스? 윈도우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병원은 가봤어? 그럼, 벌써 다녀왔지. 오늘 기분이 좋은가? 평소에 이렇게 다정한 캐릭터가 아닌데. 그건 그렇고, 세세. 혹시 감옥으로 가는 마스터키 어디 있는지 알아? 마스터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왜? 다른 건 아니고 펑펑마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거든. 새로운 악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아하, 알았어. 가만 있자. 자, 여기! 고마워, 세세. 네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